안녕하세요. 스니커다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스캇 조던원 로우 블랙팬텀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인데 뭐잘 아시잖아요. 이 제품. 벌써 네 번째 스캇 조던원 로우 제품이니까. 이건 뭐 상품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 신발 사기 전에 저는 가장 궁금했던 게이 안감이었거든요. 이 안감 뭐 리뷰들을 많이 봐도 이 안감이 굉장히 보풀이 잘 나는 그런 안감인 것 같아서 저도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보풀이 좀 쉽게 생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거 구독자분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리뷰를 하려면 좀 며칠 좀 신어봐야 될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뭐 지금 살려고 기다리시는 구독자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상품 리뷰하고 제가 신었다 벗었다 몇번 반복해서 좀 찍어볼게요. 아마 그렇게만 해도 저는 충분히 이거 보풀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안 해봐서 뭐 얼마나 몇 번을 신고 벗고 해야지 생길지는 모르겠는데 분명 좀 쉽게 생기는 거는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신발 리뷰하고 그 부분도 영상 촬영해서 같이 붙여 놓을 거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 부분도 좀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 벌써 네 번째입니다. 벌써 네 번째인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래퍼이자 프로듀서인 트래비스 스캇과 그의 레이블인 캐터스 잭 레코드를 기념하는 의미로 만들어진 제품이었다면은 두 번째 모델 같은 경우는 뭐잘 아시다시피 트래비스 스캇하고 그리고 조던 브랜드 그리고 프라가몬트 디자인이 함께했던 3자 협업 제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던 브랜드의 조던원 로우 제품을 베이스로 해서 그 프라그먼트 디자인 그리고 캐터스 잭이 각각의 디테일을 담아낸 그런 제품이었다면 세 번째 모델이었던 리버 스모커 같은 경우는 이제 컨셉이 들어갑니다. 빈티지하고 그리고 자연을 컨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 역시도 그세 번째 리버 스모커하고 같은 컨셉을 갖고 있거든요. 자연과 빈티지를 테마로 하고 있는데 이 제품은 이 캐릭터와 그리고 이 소재를 통해서 그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발은 뭐 보시는 것처럼 올블랙의 컬러인데 사진상 보시는 거하고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은 소재가 다르기 때문에 컬러의 차이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질감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입체감도 분명히 있어서 사진상 보는 것처럼 그렇게 밋밋하진 않거든요. 근데 다른 스캇 조던원 로우 제품이나 이 컬러감 있는 제품들에 비해서 밋밋해 보이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올블랙 컬러가 취향을 분명히 많이 타는 신발인데 이 올블랙 컬러가 좋지 않다. 나는 이 올블랙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살 필요 없습니다. 굉장히 코디하기도 제한적인 컬러고요. 그리고 이 소재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빈티지 컨셉 때문에 사용된 이 소재 역시도 굉장히 좀 계절감을 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블랙 컬러를 올블랙 컬러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뭐살 필요 없을 겁니다. 만약에 이 비슷한 가격대의 제품을 찾는다면은 차라리 이전에 나왔던 스캇 조던 로우 제품이 훨씬 더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 제품 상품을 보면은 뭐 디자인적인 부분은 기존에 나왔던 제품들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게 지금 이 뒷부분에 곤충 캐릭터입니다. 이게 처음에 발매한다는 루머 떴을 때 초기에 떴을 때 해외 사이트에서 이게 그 꿀벌, 벌을 상징하고 스캇의 딸인 스토미를 상징한다고 얘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이후에 이제 많은 데서 그걸 이제 그대로 사용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벌이라, 꿀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이거는 비틀입니다. 딱정벌레고요. 지금 이 캐릭터를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앞날개, 딱지 날개가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 자체도 꿀벌하고는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게 벌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거 발매했을 때그 블랙아웃 컬렉션이랑 같이 발매를 했거든요. 그 컬렉션에 보면은 비틀잭이라고 해서 캐릭터가 있습니다. 딱정벌레를 사용한 캐릭터가. 그리고 비틀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의 컨셉인 자연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그리고 이 제품의 또 다른 컨셉인 빈티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회어가 없는 누벅 소재 같은 경우에 보신 것처럼 좀 빛바랜 느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진한 검정색 부분, 이 검정색 같은 경우에 기존의 회어가 있는 스웨이드를 이렇게 좀 압축한 느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역시도 안감과 마찬가지로 아마 마찰에 취약할 겁니다. 데미지에 취약해서 신다 보면은 이 회어가 부분 분명히 좀 살아날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부분에서 빈티지한 느낌 역시도 가미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 사용된 소재가 이 빈티지한 이 컨셉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싫으신 분들, 그러니까 이 안감의 소재도 그렇고 신다 보면 이 보풀이 일어나는 거좀 낡아 보이는 느낌 싫어하시는 분들 역시도 이 제품은 좀안 사시는 게 좋습니다. 이 검정색이 주는 이 압도하는 컬러감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조금 고급스럽고 그리고 굉장히 좀 힘있는 느낌인데 이 검정색이 이 흰색 스티치가 그거를 좀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흰색 스티치가 갖고 있는
핸드메이드 느낌, 고급스러운 느낌 역시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신발은 신기 전에는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지만 신고 나면 이제 빈티지한 신발로 변하는 그런 느낌의 그런 제품이 될것 같습니다. 뭐 다른 디자인적인 부분은 뭐큰 차이가 없어요. 기존에 나온 제품들하고 큰 차이가 없고 지금 이 아웃솔하고 미드솔도 컬러감이 약간 좀 다릅니다. 완전히 똑같지 않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용된 소재들이 다 컬러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발끈은 이 제품도 이제 세 개가 들어가 있고, 이따가 여러 가지 옷하고 신발끈 몇 개, 그러니까 세개다 사용을 하긴 할 건데, 기본적으로는 이 검정끈을 사용을 해서 신고, 그리고 바지 몇 개는 이 빨간끈하고, 그리고 이 오레오 컬러, 흰검이 같이 섞인 컬러, 요것도 같이 좀 써서 몇 개는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에는 반다나 두장 들어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거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커서 활용도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소재가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그 부분은 좀 감안하시면 될 겁니다. 이제 좋은 소재의 반다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신발 벗었다가 신었다 반복해서 올려놓을 건데 생각보다 좀 쉽게 보풀이 생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저도 궁금하긴 한데, 그러니까 뭐, 이 신발 왜 이런 거 썼지? 이런 소재 보풀 쉽게 일어나게. 이거 싫은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뭐 나이키나 스카트에서도 분명히 알고 있는 부분이었을 거거든요. 소재가 보풀이 쉽게 일어난다는 거. 근데 이런 소재를 쓴 거는 이 제품이 이 빈티지 컨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디자인에 충실한, 컨셉에 충실한 소재를 사용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재 자체도 디자인의 일부로 보시고서 이 신발을 살지 말지 결정을 하시면 될 거고, 뭐 그런 게 싫다면은 굳이 뭐이 컨셉이고 뭐고 구매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깨끗한 신발, 그러니까 보풀 없는 신발이 좋다. 그렇다면은 분명히 이건 문제가 될 겁니다. 생각보다 금방 보풀이 생기는데 이거? 보신 것처럼 10번 정도 신고 벗었는데 얇은 실들이 금방 뭉쳐서 티가 확날 정도니까 구매 생각 있는 구독자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